Dear Times. 네, 클래식한 생김새에 가격까지 다운됐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아주 좋아요. 68,000원. 자, 저희가 지금 레스폴 이거 지금 모든 컬렉션이잖아요. 모든 컬렉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 모던 레스폴 컬렉션 안에 여섯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던은 모던이니까 지난 시간에 모던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아주 예쁜 모던 피규어드 모델이 있는데 요거 아직 수입 안 돼서 안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예. 얘 말고 오늘 다 합니다. 예. 네,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클래식이 68,000원이거든요 예. 68,000원에 할인가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1cm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3.89kg. 두께는 네, 47에 52mm 조감을 가지고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플레인 메이플 캡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좋다. 네, 그리고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슬림 테이퍼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그리고 로토매틱 18:1.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넥 쪽에 컨투어 없고요. 아슈메트릭 넥 아니고요. 아니고요. 스펙은 조금 제가 말 그대로 클래식합니다. 네. 스펙이 클래식하고 사운드는 좀 모던 쪽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버 로토매틱 18:1 튜너 그라프텍의 43mm 너트 인디안 로럴 지판에 305mm 지판 공유 반지름 22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프렛은 629mm고요.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 2 예. 지브라 픽업이죠.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투 골수 있지 않아. 그리고 네, CTX CTX 일렉트로닉 3웨이 픽업 셀렉터. 근데, 네, 서킷은 뭐 지금 예. 뭐 우리가 아주 활용도가 높은 예. 그 모던 있죠? 시리즈의 모던 컬렉션의 서킷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락턴 튜너매틱 스타파트 헬피스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옛날 에피폰 소리. 지금 에피폰 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까지 모던과 커스텀의 딱 중간 영역 지키고 있죠. 뭐 딴 기타야? 굿 마샬. 오 좋다.
좋네. 진짜 좋다. 와, 마샬 게인은 어떨까요? 페이저, 페이저가 참 좋군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날카로운 예, 소리를 지금 그게, 뽑아내줬는데요. 그 막 와우한 반발진 소리가 확 나면서 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네. 네, 지금 클래식이 모던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185,000원 정도 가량 싸거든요. 네, 184,000원 정도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에 요 정도 사운드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지금 이번 라인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오리지널 컬렉션들 네, 이랑 다 합쳐서 비교를 해봐도 진짜 굉장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시간에 이제 클래식 1 모델은 552,000원으로 이거보다도 더 싸게 출시가 네, 되어 있거든요. 네, 54,000원, 56,000원이 더 싸게 되어 있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정말 가성비, 예, 가성비가 가능...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사운드 묻혀 들어볼게요. 많이 좋은데? 6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으면은 아, 요거는 가성비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번에 2020년 레스폴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모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좋다. 잘 만드네요. 진짜 잘 만드네요. 네, 잘 만듭니다. 네. 다양한 톤과 그리고 쭉쭉 뻗는 사운드, 어느 정도 다이어트 돼서 부담을 많이 없앤 그런 구성 해서 608,000원. 네. 좋네요. 뭐 이 가격대, 중가대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의 레스폴이라고 그러니까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클래식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리지널 컬렉션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예, 모던, 모던 컬렉션에 모던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보험 상품 설명하는 것처럼 한 줄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은 다운, 신뢰도는 업. 좋습니다. 네. 과도한 기타 구입은 네, 예, 가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네, 대출 받아서 기타 사지 마시고요. 네. 레스폴 클래식.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가 제가 모던 모던이라고 들었었는데 예, 모던한 모던이잖아요. 예. 얘는 클래식이 기반인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가 한 주평이 될 것 같아요. 예. 모던한 클래식. 모던 클래식 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모던과 모던 클래식. 예. 보면은 클래식한 모던은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모던한 클래식이다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스폴 클래식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예,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점수 드리면 99.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99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클래식 시리즈는 다 어떻게 9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모던 시리즈는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클래식 1입니다. 1.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오히려 가격이 싸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55만 2,000원. 네. 정말 충격적인 가격이죠. 충격적인 가격이죠. 네, 55만 2,000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무광 처리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네, 그게
멋있는데 저거. 네, 다음 시간에 원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원이라도 로드 원만 돼도 가격이 150인데 네, 원은 클래식 원은 50이에요. 50. 네. 3분의 1 가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클래식 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띠르링.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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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티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